하이하이 모임 오! 야 은평아 너 방송 보는 거야? 어? 역행 거 보니까 여잔가? 혹시 걸? 혹시 걸? You girl? No girl? Man? Man인가? Man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지연 야 일로 가야지. 니가 아니야 이 자식들아. 일로 가는 거야 임마. 진짜 센스 없. 아이고 세 명 뭐 야 뭐하냐 일로란. 아 아니구나 저기구나. 이거는 타는 거 이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어. 어? 아 맞네 이런 씨. 자 라그나로크 X 이것이 어떤 게임이냐. 제가 이걸 좀 비방으로 좀 몇 번 했었습니다. 게임 RPG니까 이게 또 직업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만 간단하게 이것만 알면 되더라고. 상인, 마법사, 복사, 검사, 궁수, 그리고 도둑. 바로 이렇게가 있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일단은 간지나는 헌터로 했거든요. 궁수로. 마법사는 마법사 아실 거고. 아 복사는 뭐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프리스트로서의 새로 명예로운 사명. 홀리라이트 새로고를. 아 살짝 킬러 같은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1차전, 2차전지, 3차전지, 3차전지 이런 식으로 다 있구나 보니까. 그렇지 나 궁수를 했어. 왜냐면 궁수가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스나이퍼로 될 거야 나중에. 나중에 저는 이제 스나이퍼로 돼버릴 거고. 어쌔신! 아 이거 그거네. 검사는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앞에서 이제 살짝 그 방어력으로 맞댄다고 치면 도둑은 이제 빠른 공격을 이용해서 다다다다 존나 간지나게 가는. 오 근데 이거 할걸 그랬나?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인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무과금도 가능하죠. 저는 무과금이에요 무과금. 저도 거의 뭐 중독됐습니다. 중독됐어요 벌써. 이 게임은 아쉽게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가. 저는 황금 도둑 벌레 서버를 했어요. 서버가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가면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 여기서 라이브 보시면 인게임에서 제가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때 얘들아? 어때 얘들아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인게임에서도 이렇게 라이브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미션도 있대. 이상호 방송으로 참여하셔서 즐겨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그 레벨마다 열리는 것들이 있대. 봐봐 이거 21레벨이 되면 일단 카니발이라는 게 열려. 그리고 22레벨에 또 뭐가 열리고 뭐 OX 퀴즈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아주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해. 뭐 강화도 있고 막 엄청 많던데 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20레벨이 되니까 길드가 열렸어. 길드 이거 퀘스트 하면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거 갈 때 내가 또 알아낸 꿀팁. 탈 것을 타면서 가버리면 굉장히 이속이 빠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길드 누르고. 아 어떤 길드를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41명 야수 길드 좋다. 가신 넣는다. 가입 신청. 길드장 연락. 이마 하이요 계세요? 해적 길드라고요? 잘못했어? 잘못 들어갔어? 오마이갓 잠시만. 재밌게 즐기실 분들을 모십니다. 가입 신청. 길장님 하이요 호호. 제 말이 보이시나요? 제가 요 길드를 가입하고 싶은데 테스트 같은 거 있나요? 봐봐 이런 예의 바르면 바로 보통 바로 프리패스야. 아니요 신청 넣으세요. 바로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어? 잠깐만 님 지송 수고요. 다른 데서 스카웃됨. 자 길드 가입됐다. 해적 길드. 길드 채팅 한번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길원 여러분. 저는 영등포구 사는 31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이하이 난리 났다. 자 일단은 레벨링을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퀘스트 하면서 레벨링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주면서 자동 자동 공격. 스킬도 지금 자동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을 써주면서 차지 에러우 같은 거. 빠르게 일단 21레벨을 찍고 카니발 한번 해볼게요. 카니발. 상호님 배틀패스 사면 탈 것이랑 아바타 있어요. 잠깐 배틀패스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글로리 배틀패스 뭔가 이놈 말하는 거죠 이놈. 잠깐 이거 80레벨을 이 대보내드리는 거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구매! 됐다. 아 나이스. 그렇지. 오 코스튬이라. 오 이런 거 탈 것 없나? 탈 것? 아까 못 봤구나? 아 친구 킹덤 배틀 보상 이거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길드 배틀 패스고 이벤트 같은 거에서 주네 보니까.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오케이! 카니발은 이제 어떤 거냐 보면은 해제목마는 낙원단이 프론테라 남문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포토스팟이죠. OX 퀴즈. 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11시에 끝나네. 야 OX 퀴즈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식 테스트 1일 던전도 있고 친구를 초대해 강력한 보스를 퇴치하면 장비와 희귀재료 등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길드가 또 중요하네 보니까. 컨텐츠 엄청 많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빠르게 퀘스트를 조지면서 22레벨 찍고 가보도록 할게. 무과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라는 거. 야 얘들아 받아봐. 은평 발키리 받았고. 발키리 야 발키리 이거 그거네. 발키리 그 친구들이네. 오 하이. 얘들아 나 버스 좀 버스 좀. 게임 시작. 야 뭐야 한번 해보자. 뭐야 하이. 얘들아 버스 좀. 나 안 나선다. 어 가봐. 선바 먼저 가. 예 먼저 가. 엄마 먼저 가. 어 그렇지. 내가 후방을 맡을게. 난 아처니까. Let's go! Let's go!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친구들! 어 잠깐! 더 가스! 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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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그렇지 해결해! 나 먼저 안 나선다잉?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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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해! 처치해! 나 피단다! 피단다! 피단다 얘들아 POC 계속! 피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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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좋다!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야야야 피단다. 빨리. 안 아파. 사냥에 힐 줄게. 땡큐. 믿고 간다 그럼. 야 저 야 일로 가야지. 어디 가냐 이 자식들아. 일로 가는 거야 임마. 진짜 센서. 아이고 세 명 뭐 야 뭐 하냐 일로란. 아 아니구나 저기구나. 장난 한번 쳐봤어. 안 낚이네. 얘들아 와봐. 뭐야 이거. 이거는 타는 거. 이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어. 어? 아 맞네 이런 씨. 아 어쩐지 저기 맞는데 이 새끼들. 아 쟤네 낚았잖아 나를. 얘들아 가는 중 기다려줘. 나 기다려줘. 스킵. 뭔가 보스 깨는 건가 본데. 나 왼쪽에 있을게. 왼쪽에서 잡아봐. 일단 뭔가 야 검장아 먼저 가서 몸 대야지. 검사 먼저 한번 대봐. 잠깐만 나 때리니까 살짝 피하면서 차지해로 썼어. 쭉쭉 잡아주면서 쭉쭉 잡아주면서 그렇지. 계속 공격해줄게. 야 비켜 피해주고. 아이구야 못 피했다 까비. 계속 공격해주면서 어 그렇지. 퀘스트 살짝 쉬운데 이런 거 던져나니까 피하면 할 것도 있고 재밌네. 껍질 반사 확인. 야야 뭐야. 자 피해주면서 공격하고. 오 얘 뭔가 껍질 쓰는 거 보니까 지금 면역이네. 공격 안 해준다 지금은. 잠깐 요 잔바리들 처리하는 것 같아 지금. 잔바리 처리 타이밍. 요거 해서 응급치료도 되고. 이거 죽은 척 하기도 있어요. 살짝 어그로 빙퐁 느낌으로 몹 잡다가 자 저거 피해야 돼. 그렇지. 어이구 잘 피한다. 죽은 척. 나 근데 죽은 척 안 하려고 난 스킬을 빼놨어. 죽은 척 하긴 해. 일로 와. 야야야 응 피했어. 자 피지컬 기가 막히다 그지. 피지컬 기가 막히다 그지. 피해 곱박이 3 거의 다 잡았다. 더블 스트라이핑 조져주면서 차지 에로 조져주면서 잡아. 응 피했어. 수고연. 어때? 야야야 나줘 제발 형님들 나줘. 뭐야 레벨 한 방에 올려버렸는데? 이게 레벨마다 이게 컨텐츠가 계속 나와갖고 재밌어. 어 할 게 안 떨어져. 자 요건데 퀘스트 매일 5시에 갱신되고 어떤 걸 해볼까? 소녀여 내가 널 도와줄게. 소녀야 간다. 오빠 간다? 상호 오빠 왔어 소녀여. 어? 어 완료됐다. 어 이러면 레벨업 빨리빨리 되는구나. 어 뭐야 되게 쉽네 이거. 아니, 개꿀 아니야 이거? 갔다 오면 되네. 이거 레벨이 쭉쭉 오르겠는데. 컨텐츠가 많으면 그만큼 할 것이 다양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RPG 게임 하면은 살짝 길드 해갖고 막 서로 채팅하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나? 게임 살짝 서로 채팅하면서 노는 재미 그런 것들도 있어 확실히. 한번 봐보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가 오픈이 됐을 거야. 24레벨이니까 이 친구한테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수정과 다이아로 이용이 가능한데 거래마다 일정 금액 수수료가 발생을 하며 회원권이가 있으면 수수료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회원권 있으면 레어 장비의 경우 경매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나도 이 아이템을 다 판다 했는데 최고 이탈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최고 이탈자한테 아이템이 넘어가 버려요. 서로 이제 눈치 싸움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PK 경매도 있대요.
실시간 경매 60초 이내에 최고 입찰자에게 상품을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 많다고 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거래소를 또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 모든 걸 다 팔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아 세율도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세율도 나오니까 항상 뭔가 거래를 하실 때는 세율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라그나로크 X를 해봤는데 시간이가 벌써 지금 봐봐 1시간 20분이가 갔어. 어? 여러분들 라그나로크 X에는 6가지 직업이 있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전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가 있는 게임입니다. 예. 파티 플레이로 가능한 MVP와 미니보스 컨텐츠도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는 초고급 장비와 진귀한 골드 카드를 또 획득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로크 X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이거를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쿠폰을 하나 야무지게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설정에서 들어오셔갖고 설정에서 쿠폰 교환 있죠. 여기다가 바로 라이브 7281 수령을 탁 눌러버리면 우편에서 아주 레전드 다음에 또 만나요, 형님들! 빠이빠이! 안녕!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